네, 구독자님들, 이 아이 이름 아세요? 예, 더스티 로즈. 아유, 세상에. 그쵸? 이뻐요? 보라 색깔이 끝내줘요? 대단해요? 얼굴은 최소한 두개 이상. 군생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자, 가격은요? 12,000원. 어머, 좋네. 그럼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니, 어디 가니까 얼마고, 어디 가니까 얼마고. 이런 거죠, 구독자님들. 이제, 다육이 농장마다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거는 그 품목에 한해서는 저렴할 수 있고, 우리 옆집에서 농사 짓는 거는 유통의 경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본 것보다, 그래서 가격이 전부 대한민국이 12,000원이다. 땡. 15,000원, 12,000원. 더싼 곳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데 농장마다 농사를 짓고 또는 유통을 어디를 거쳤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나도 잘 몰라. 더스티 로즈 12,000원인데, 제법 이제 이렇게 해요. 따글따글해졌어요. 입장이 조금 잘 줄었다는 말이죠. 자, 더스티 로즈 이렇게 해서 12,000원. 저기 그 펜지? 파피스 로즈? 예, 골드라벨 철화? 아유, 같이 구매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감사의 달 선물 세트가 조금 남아 있어서 혹시라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 문의 주시고, 아우, 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생일이야. 우리 며느님 생일이야. 아, 이제라도 해야지. 이러면은 오셔서 선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요? 응, 오렌지 에보니. 아유, 색깔 진짜 이쁘네. 어머, 세상에. 괜찮았어요? 자, 오렌지 에보니 2만 원. 응, 괜찮았어요?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핑클루비가 색깔을 조금 덜 났어요? 아유, 겨울 두번 나야지. 자, 핑클루비 15,000원. 괜찮았어요? 아유, 지금 이런다. 아유, 크기는 좋은데 색상이 핑클루비 맞아? 아유, 겨울 나야지. 겨울 나야지. 겨울 나 봐야지. 자, 이렇게 해서 예, 핑클루빌까지 갖고 그다음에 여기 잠시만 골드 스테이트 금? 아유, 세상에. 가격 2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자제옥. 아, 어머 세상에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서 한 개에 6천 원, 7천 원, 8천 원. 평균 약 15개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20개라고 하면 모자랄 수 있겠더라고요. 다 풀어헤쳐서 한 개씩 심어서 그렇게 판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리톱스 농사를 어마무시하게 짓는 예,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예, 메아리 다육 농장. 예, 맞아요. 자제옥이 비싸 원래. 아유, 자제옥이 원래 비싸. 24,000원 꽉 찼죠? 자, 그다음에 얘예요. 얘는 이렇게 립스틱 8,000원이요? 얼굴이 하나짜리네. 그죠?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포트를 봐야지. 립스틱 이 정도는 괜찮아요? 8,000원짜리 립스틱이 어딨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사이즈 갑니다. 예, 7에서 8cm 정도 됐죠? 자, 그다음에 립스틱 군생. 아, 군생이라는 건 얼굴이 이렇게 두개 이상. 아, 얘는 무슨 두 개야? 응. 얼굴이 두개 이상 됐다는 게 군생이죠? 12,000원.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얘가 작아요? 크기가? 8,000원이 더 커요? 아유, 그거는 구독자님 선택의 몫이에요. 아유, 누가 내가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어떻게 하겠어. 자, 립스틱 군생 12,000원. 아까 얘는 자제옥이죠? 얼마에 봤어요? 예, 얼마에 봤어요? 에휴, 24,000원 받잖아요. 어휴, 세상에, 멋지다. 그죠? 24,000원에 자제옥 받습니다. 그리고 얘요. 혹시, 맨이 아니어도 나는 원종 노을이 꼭 갖고 싶다. 어머 세상에, 물이 노을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그 성장하더라고 물이 조금 빠졌는데 원종 노을은 색상이 정말 끝내줍니다. 색상이 정말 끝내줘요. 원종 노을 6만 원. 그리고 얘. 아우, 세상에. 야, 이름이? 제가 기억하기로 나이팅게일. 얘는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 24,000원. 그리고 얘는 타우루스. 24,000원. 자, 끝내줘요? 타우루스 멋있어요? 한 포스 나요? 다 물어봐. 아유, 고파. 타우루스. 한 포스 나요? 끝내줘요? 예, 맞아요. 대단히 멋져요. 자, 타우루스. 예, 맞습니다. 한 포스 납니다. 24,000원. 얘는 나이팅게일 24,000원.
아까 자제옥 2만, 어머 세상에 다 24,000원 하기로 단합대회 했남. 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얘요. 버니라고 하는 아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일렉트라 같이 붉은색 계열의 종자이고, 이렇게 뿌리가, 어머 세상에 착하다. 지 밥벌이는 하네. 그쵸? 버니, 3개만 원이라는데요? 3개만 원? 어우 세상에, 3개만 원. 이렇게 뿌리다, 어머 세상에 착하다, 어머 아이고 아이고 사상체. 자, 이렇게 해서 3개 만 원인데, 이제 이런 거죠. 아이고 나도 종자 사서 키워본 게참 재밌더라고. 그러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종자 하나 더 보고 가요. 여기 저기 가야 돼. 가넷, 얘도 이렇게 금을 부비부비 했나 봐요. 금기가 다 보이죠? 그래도 가넷 금이라고 안 해요. 예. 금기는 다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가격은 2개만 원. 얘도 봐요? 들어봐요? 아유, 나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자, 봐봐, 봐봐, 봐봐. 아유, 뿌리가 이만큼 내렸다는 거지. 아유, 구독자님들 애기. 뿌리 막 내리고 있는데, 들지 마, 이랬다고. 자, 가네. 그쵸? 자, 2만 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뒤에 한 번만 가야 돼요. 자, 여기는 제가 그, 맞아요. 일주일에 한번 와서, 그, 농장에 들어와서, 무법자처럼 영상을 담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다육 농장에 왔고, 그리고 메아리다육 농장은 제가 그냥 처음으로 딱 느꼈던 부분은 창 국민다육, 뭐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구분을 하지만 여기 이제 농장분들은 다육이 농사, 다육이 농사를 오래전부터 지어서 지금 현재 그 사장님들이 매니아로 단골이셨던 분들이 현재 농장 사장님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어휴 세상에, 그래요. 오래 하다 보니 여기서 매니아로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이 다시 또 농장을 차려서 사장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연락들을 오고 다시 또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아이씨 로즈? 이렇게 이뻐요, 얘가 원래? 아유, 이쁘네, 아이씨 로즈. 얼마예요? 2만 원? 아이씨 로즈 진짜 이쁘네. 하얀 백분해, 그죠? 얘가 멕시코 자이언트, 얘는 아이시 로즈예요. 자, 이름이 비슷하다고 걔 이름을 붙여주는 거는 아니라고 했죠. 어우 이쁘다 아이시 로즈. 그리고 하나 더 봐요. 얘 룬데리. 어머 가격이요? 어머 세상에. 가격을 한번더 물어보세요. 룬데리는 이렇게 꽃 피었을 때 정말 1년 중에 가장 큰 기쁨조지요. 룬데리 꽃이 다 맺었어요? 아마 받을 때 정도 되면 구독자님들이 꽃을 다볼것 같아요. 괜찮죠? 어우, 얘가 얼마래? 자, 룬데리. 가격? 예, 아무리 봐도? 어? 만 원이야? 어휴, 만 원이래, 만 원, 만 원, 만 원. 어머, 세상에. 꽃이 그냥 다. 그죠? 이런 거지. 다 피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죠. 아유, 꽃필때 사야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룬데리 만 원. 그 다음에 파피스 로즈 철화 35,000원. 예. 여기는 그, 아, 약간 빛이 들하니까 약간 물이 좀 빠졌나요? 파피스 로즈 철화 35,000원. 그리고 하나, 둘, 셋, 쩜쩜쩜쩜쩜. 나는 얘가 제일 이쁜지 알아. 얘는 12,000원이잖아요. 저도 이만한 아이를 사서 지금은 완전히 초대형으로 대품이 됐답니다. 먼발치사 본게 얘는 또왜 변이가 왔대? 그죠? 변이가 다 왔죠? 아유 참 다남다육은 영상 찍으면서 바빠. 구독자님 불편하지 않게 영상을 담아야지. 변이가 온 애도 봐야지. 이름도 봐야지. 가격도 봐야지. 틀릴세라. 또 확인도 해야지. 홍상생술 12,000원. 괜찮았어요? 사이즈요? 9.5포트니까 약간 넉넉하다고 표현할까요? 이 포트가 9.5포트 정도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그럼 그 정도는 조금 넉넉하죠? 제 홍상생술 12,000원. 그 다음에 슈퍼클론. 어머 세상에, 야가 슈퍼클론이요? 돈은 8,000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세상에, 거 봐. 들으라고 좀 하지 마. 뿌리 열심히 내리는 아이들. 네,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구독자님들은
분은 빼고 위에 아이들만 가니까 혹시 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 아니 왜 뿌리 없이 왔대? 이렇게 할까 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슈퍼클론 8,000원 맞습니다. 예, 다 뿌리 생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이쁜 짓 하는 자국뿡하는 아이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농장에서 맞아요. 농사 짓는 아이들 혹은 이미 출하되어서 멋지게 뽐내는 꽃피려고 준비하는 룬데리까지 다 구경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농장. 야능 순애디 알아요. 내가 작년에 이맘때 선물 받은 적 있어요. 왕대품. 세상에 이렇게 멋지는. 아유, 그치, 고맙지요? 다남 덕분에 이런 것도 구경하니까. 그쵸? 예, 맞아요. 순애디. 예, 왕대품 5만 원 가격. 잘 구경했죠? 자, 오늘은 여기 메아리 다육농장에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구경. 어머 세상에, 그거 난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 그죠? 자, 이렇게 창을 어마무시하게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집 앞에 농장에 가도 몇 개씩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아유, 다창다다다다다. 아유, 여기 스네디 왕대품 5만 원 받죠? 아유, 세상에. 거봐. 이렇게. 아유, 어쩐지. 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나는. 아니, 저런 애들을 왜 저렇게 또. 종자. 저런 애들 딱 따서, 어떻게 해요? 입고지도 하고, 또, 저기, 화분에, 저기, 풀 심어가지고 출하도 하고. 뿌리 내리면 고 봐요. 이렇게 이렇게 봤어. 오늘은 마음 편하게 예, 대품 구경하는 날입니다. 자, 대품 구경하는 날입니다. 아까 스네디 봤죠? 온천지 스네디가 다 있네. 왕대품 예, 스네디 5만 원 봤죠? 그다음에 얘요. 헤라 지난번에 봤어요. 맞아요. 저희 키핑당 언니가 산다고 샀다고 자랑했어요. 뿌리 나죠? 그리고 입장은 이 정도 되는 거는 이미 실뿌리 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있는 수분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해라. 실뿌리 나려고, 자, 12 정도 됩니다. 사이즈. 가격 6만 원. 이렇게, 농가에서는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내려지면 분갈이를 해서 유통을 하는데, 구독자님 구매하시면 배송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딴딴딴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 세상에, 그봐. 실뿌리 나잖아요. 그러면, 아유, 금방 자리 잡으면 가격이? 아우, 좋아요. 훅, 훅. 자, 그 다음에, 아까 스네디 봤지? 5만 원? 그 다음에 얘요. 슈팅스타? 어머 세상에. 슈팅스타? 완전히 멋있네. 가격 얼마예요? 6만 원. 자, 이렇게. 10cm 정도 됐죠? 끝내줘요? 대단해요? 멋집니다. 이렇게 가격. 아유, 얘네는 조금 됐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자리가 잡았어. 그래서 아까도 손님이 사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아유, 세상에. 저기, 너무 멋지게 자리가 잡았다. 칭찬, 극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요, 파파파파파파. 아유, 이뻐라. 아까 그분도 홀수비 다 골라가셨어요? 아유, 세상에. 홀수비 얼마예요? 6만 원. 그 홀수비는 구매하시면 혹시 초대형 품종인데 지금 현재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서 개발한 아이들. 진짜 멋져요? 어머, 아까 그분도 박스 두 개로 채워 가시는데, 아유,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자, 얘는, 이렇게 나는 대품이 일반적으로 매장에 가면 10개, 5개, 뭐 20개? 아유, 이 봐봐요. 이게 다. 멕시코 야생 말이야. 여기서 골라가요. 구독자님 주문하시면 내가 하나 멕시코 야생 말이야 주세요. 그러면 환엽으로 드릴까요? 새엽으로 드릴까요? 얼굴 큰 아이로 드릴까요? 입장이 큰 아이로 드릴까요? 예, 최대한 내가 보고 고른 것처럼 골라드린다는 뜻입니다. 예, 멕시코 야생 말이야 대품 8만 원. 메아리 다육농장. 맞죠? 그 구독자님들이 얼마나 크길래, 아유, 이 사이즈를 한번 봐요.
입장, 여기 입장 하나의 사이즈가 약 6cm, 5.5 정도 돼요. 여기 입장에 요 넓이 세이즈. 크지요? 크지요? 안 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아무렴 그렇게 크겠어? 아무렴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봐야 된다네. 저 봐요. 20cm 잣대가 쬐끄매잖아. 아유, 세상에. 참, 여긴 대단하시다. 어쩜 이렇게 막, 완전히 태제, 초대형 품종이 막 100개? 그럼 얼마예요? 800만 원? 아유, 참나. 대단해요. 그리고 혹시 매장에 들르시면, 이렇게 갖가지 가지고 있는 귀한 명품 다육이가 다 있다고, 있어요. 골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왜 왔어요? 아까 그분이 하나 골랐는데, 우리 구독자님도 하나 골라드리려고. 아도니스 8만 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도니스는 얼마쯤 해요? 시중에? 26만 원? 아유, 아, 그, 온라인, 오프라인, 왜냐면 그리고 밭에서 뽑아온 거 모든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도니스는 고가의 창이긴 맞죠. 그러나 제가 본 가격으로 그 정도를 말해드린 거고, 제가 26만 원짜리 사려다가 여러 번 벼르다 못 샀어요. 왜요? 그러길 잘했죠? 천만 잘했어. 8만 원, 8만 원. 아유, 세상에. 아까 그분도 아도니스 하나 딱 골랐더니, 그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거는 별로 안 좋아한대. 그러면서 샀어요. 아유, 대단히. 그럼 이렇게 조금 작은 포스 추천해드리니까, 이건 또 싫대요. 아도니스는 커야 좋아. 이렇게. 아유, 아도니스는 이 정도 포스는 놔야죠. 화분은 또 따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나는 분포함, 분은 따로 얼마냐. 아도니스 8만 원인데 이렇게 하셔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창을 굉장히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 예. 그냥 다 창창창창창창창창창. 예. 이렇게 많아요. 예. 아유, 10개? 20개? 에이, 누가 그랬어? 자, 아도니스 8만 원. 아유, 글씨도 아주 속 시원하게 쓰셨어. 자,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고, 키. 이 정도. 됐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사장님이, 애지중지하는, 여기 한번. 어머, 세상에, 얘는 또 볼이야. 그죠? 아유, 선인장이 아주, 얘 봐봐, 봐봐, 봐봐. 선인장은 1년 중에 지금이 빛을 발할 때. 왜요? 꽃을 다 피니까. 아유, 진짜 멋져요. 여기 사장님이 가꾸고 있는 아이들이고, 제가 이름 한 번만 더 공개합니다. 그랭님, 5만 원이요? 예. 어우, 세상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카이저, 5만 원. 이 정도 사이즈. 소간지도 있네. 정말. 16만 원, 소간지. 그쵸? 얘도 16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 뭐라요? 큰거 사야 좋아요? 작은 거 사야 좋아요? 에이, 작은 게 달고 좋구만, 딱 보니까. 스텔라도 있네요. 스텔라 6만 원. 어머, 세상에. 어머, 이런 거 있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시지 마시고. 자, 예. 어머, 세상에. 얘는 금기가 살짝 돌았는데. 그랭님. 5만 원. 금기가 살짝 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얘요. 메비우스. 이렇게 좋은 아이. 10만 원이요. 사이즈가요? 잠시만요. 짠짠짠. 메비우스는 실제로는 이렇게 사이즈가, 금기가 다 보이죠? 그 다음에 달샵에 30만 원. 어머, 세상에, 그 봐. 달샵에 사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 달샵에 갑니다. 달샵에 갑니다. 달샵에 3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요. 타미리스. 어머, 세상에. 타미리스 가격 5만 원? 괜찮다. 그죠? 여기는, 여기 사장님이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여기. 예, 리톱스, 예, 맞아요. 그, 소염물통에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앙코르, 4만 원. 앙코르가 이뻐. 진짜 이뻐. 아주 땡땡하죠? 앙코르 4만 원. 사이즈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잠시 제가 여기, 몇 가지 더, 왜냐면,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다 구경하고 가야죠.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샤벳. 요즘에 달샤벳 없는 사 아까 봤어요? 38만 원짜리? 우리도 그렇게 키우게요. 자, 이 사이즈 2만 원. 달샤벳 2만 원 괜찮죠? 사이즈? 자, 그다음에 얘예요.
어머 세상에, 블루 드래곤 이렇게 이쁘구나. 그죠? 가격이 얼마예요? 블루 드래곤 3만 원. 자, 요렇게 요렇게. 예, 6.57 정도 되는지. 자, 블루 드래곤 3만 원. 자, 그다음에 환엽배와. 아까 걔는 앙코르. 아이, 얘는 매화 매화 매화. 뽀얀 백분이 살짝 있죠? 응, 환엽매화 2만 원.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아유, 세상에. 와인이요? 와인이? 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와인이 블루 드래곤 비슷해요? 지금은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손톱이 빨개지고 블루 드래곤은 손톱이 까매집니다. 지금 현재는 아가야라서 비슷해 보여요. 와인이 2만 원 괜찮아요? 어머, 나 갖고 싶던데 잘 됐다. 그죠? 와인이 2만 원. 얘 이름이 뭐예요? 구독자님들. 세상에.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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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어머, 세상에. 내가 작년에 그렇게 이 정도 사이즈에 8만 원에 영상을 담았는데, 그때하고 틀려요? 아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로또 5만 원짜리는. 그래도 지금은 수량도 많네. 작년에는 그렇게 없다고 하더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경기도 광주시 남정면에 위치한 메아리다육 농장에서 예,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농사 짓는 공간에 예, 들어와서 예, 구독자님이 창을 이렇게 농사 짚니다 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이렇게 출하합니다. 그리고 가을 상품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메아리에서 했습니다.